완화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올해 54세의 진계원 씨. 얼마 전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통증에 시달려왔다.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런 한쪽 다리 요시는 의족이 좋으니까 한쪽 다리 잘라달라 무릎 저 밑으로 잘라달라 이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이거는 잘라도 가상 통증이 오기 때문에 잘라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가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적절한 통증 완화 치료가 이루어진 덕분이다. 다양한 치료를 시도한 끝에 척수 전기 자극술을 했고 다행히 그에게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기가 탁탁탁 뛰면 짜릿짜릿한 그런 느낌이 그 아픈 부위로 와요. 통증은 와요. 통증은 와도 통증 때문에 손끝을 살짝 대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다리. 예.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지긴 했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진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 운동과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병과 함께 찾아온 우울증도 극복했다. 마음적으로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요거 봐, 요게 이제 정신을 집중시키고 이러 있으니까 아픈 거를 본인 자신이 어떨 때는 잊어버려요. 아파도. 통증을 치료한 뒤 다시금 생활의 활력소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진계원 씨. 삶에 대한 애착도 더 강해졌다. 그래도 이래 막 끌어다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잖아, 솔직히. 치료를 하는 치료는 안 받은 반협한 치료가 없고 그래도 내 몸에 맞게끔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지금 몸이 많이 완쾌가 됐고 긍정적으로 살면서도 이제 몸이 더 좋아지니까 삶의 욕심도 더 생기고 통증에 적극적으로 맞서 이겨내고자 했던 의지. 바로 그 의지가 통증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줬다. 알지 못하는 통증이 지속되고 본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조기 치료를 하여 완치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만성 통증은 치료가 늦을수록 예후가 나쁘고 통증도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구나 만성통증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외상 후에 예상된 치료기간보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고 그 통증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 이때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옷깃이나 차가운 바람과 같은 가벼운 자극에도 심하게 아프거나 또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긴다면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증이 그 자체만으로도 질환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겠죠. 이러다 낫겠지 하는 생각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병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성통증 앞에서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